가스 보일러 에러코드 228은 보일러의 본체 또는 배관에서 누수가 감지되는 경우 발생되는 현상입니다. 누수 부위에 따라 서비스 경로가 달라지므로 영상을 참고하여 누수 부위를 확인해 주세요. 보일러 본체와 배관이 연결된 배관 접속부에서 누수가 되거나 보일러 배관에서 누수가 되는 경우 또는 보일러 근처나 싱크대 밑에 있는 난방 분배기에서 누수가 되는 경우에는 가까운 보일러 설비업체에 문의하셔야 하고 보일러 본체에서 누수가 되고 있는 경우에는 AS 접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